빈 채로 빈 채로 어떻게 호중인 그냥 가만히 있어 몽키 네. 몽키 몽키 매직 몽키 매직 몽키 매직, 매직. 역시 뭐 잠깐만 인용 있어요? 이게 웃어서 살이 빠지거든요. 어씨 가슴 다르네. 안녕하세요. 만 29살 김우중이라고 합니다. 저는 시꺼먼 남자들과 우글우글 동거하느라 데이트가 뭔지 잊고 산지 오래입니다. 원래는 저도 손도 좀 타고 데이트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. 요즘 다가 내 건데 내 거 안 내 거 같은 거. 자 이리 오세요. 드디어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. 제켈 됩니다. 제켈 대. 제로 캘러리 데이트. 아, 아침과는 다른 완전 날렵한 턱선 제가. 그럼 비포 애프터를 확실히 책임져 주실 수 예, 있다. 비포 혹시 지금 카메라가 네. 많으니까 어디? 예, 비포로 이렇게 턱을 좀 눌러서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? 원래 다 비포는. 비포. 비포 맵다. 비포. 하나만 돼. 와. 오. 아 여기 알아! 알아! 여기 진짜 유명해! 유명해! 맛있겠다. 한번 추천해 주시거나 약간 네. 좀 괴기 쪽을 좀 고기를 시끄러워 좋아하시거든요. 이거? 빵. 이게 좋아요? 빵. 아 빵! 빵! 저는 이거 할게요. 그래 이걸로? 네. 호동 씨 이걸로. 이거는 뭐예요? 네. 이거 하나 갈까요? 이거 하나? 진짜? 제가 듣기로 예, 검색을 해봤는데 여기 시금치 브레드가또 맛있대요. 그러니까 진짜요? 오, 여기가 호중 씨 원래 사람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줄 서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요거 이렇게 세개 주시고 그럼 저는 이거 먹어볼게요. 디톡스입니다. 네. 이렇게 만족스러우신가요?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저희가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. 대면대면 하니까 서로에 대한 호칭을 정하는 거예요. 사실 호칭이라 좀 대면대면 하더라고.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가수분들은 왜 처음에 아 약간 이런 활동명으로 해보고 싶다던가. 저 있었어요. 진짜 있었어요. 뭐야? 매튜. 그거 아니야? 종로 와이프 가면은 매튜 그래. 매튜 선생님. 선생님. 허야 선생님. 저는 약간 원래 그 제가 만나는 매튜 분들은 다 잘생기고 오. 네, 키도 크시고 이래가지고 저 매튜 그러면 하고 싶어요. 매튜로 가시고 저는. 아까 제가 한번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? 먼저 또 지어주신다고. 그 요즘 트로트 가수분들은 항상 예명이 있잖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유산슬. 그쵸. 국회도 있고. 그래. 요진아. 어, 기대되는데요? 장조림. 왜? 어디에 간장이 졸였나요? 졸여버리겠다는 거지. 왜 졸였지 나를? 그만큼 찐한 사람이다. 어, 근데 의미가 너무 좋아서 거절하기 싫었어요. 유산슬이요. 장조림. 좋네요. 토속적이고. 네. 매튜? 아. 조림? 아우 또 조림?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자 그럼 박장 극장! 안녕하세요 매튜 씨 아 조림? 조림 씨? 네, 잘 받아주셔 어디 매 씨세요? 저요? 갈매기 매 씨 아니요 송골매 아 송골매 매 씨 저 받아줘서 찬스 아, 호흡이 잘 맞아 되게 잘 무슨 조자 무슨 님자 쓰세요? 저요? 저는 그 조상 조자에 이택님의 옛날 사람들은 다 빵 터진다고 옛날 사람들 최고 MC 선생님 네. 반하는 이성의 타입 와 어, 이거 재밌겠다 이거 재밌겠다 자 눈앞에 우리 매튜 눈앞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네. 과일 떡, 수정구슬, 현찰, 반지. 가장 뭘 먼저 짚고 싶어요? 떡. 네. 자, 무드에 약해서 화술과 매너가 아~ 좋은 타입. 그런 화술 좋은 사람. 대박이다. 무드에 약해요? 약하죠. 무드에 약하고. 인사 잘하고. 예의를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네요, 호중 씨가. 그런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인사 잘하고 싹싹하고. 네. 아니 여기는 아 이건 다이어트식이라고 하면 안 돼. 예. 자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우리는 예의를 중시한다고. 아유 예의를 중시하느라.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겠다. 자 생각하시던 샐러드 비주얼입니까? 이거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. 그러네. 오, 맞아요. 맞아. 궁금하다. 반갑습니다. 이 빵은 글루텐 프리이기 때문에 마음껏 드셔도 아, 좋습니다. 오늘 생일 있는 계세요? 저 생일인데요? 아, 김호중님 네. 생일이시구나. 네. 라쿠카라차, 라쿠카라차. 생일이라고 하잖아요.
보여줘요. 아름다운 이거리. 아, 감사합니다. 서비스가 좋네요. 오늘 코스에는 총 20개의 쇼와 100개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. 두부가 여기서 만들어주신 건데. 아, 여기 이 두부가 예술이에요. 보니까 두부를 와, 너무 좋아하시더만. 네. 아, 두부가 저렇게 구우면 맛있어. 맞아. 약간 뭐 고기의 식감 좀 비슷하게 맛있으라고. 와. 두부 드셨어요? 아, 진짜. 맛있어요? 오! 오 맛있나 봐. 그래요? 맛있다, 진짜. 어떻게 그렇게 바삭바삭하게 구우셨지? 빡빡하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어. 아~ 샌드위치 빵. 어머, 나 입이 너무 입이 커. 진짜 커. 오, 부럽다, 부러워. 소스가 대박이다. 소스. 오. 면치기. 야, 호준이 씨 참 맛있게 드신다. 해보세요, 참지 마시고. 저는 너무 멈춘. 아, 근데 이거는 너무 맛있다. 이건 호불호가 없겠는데? 아, 아보카도도 엄청나. 어때요? 아, 뭐 노래가 하나 생각나가지고요. 어? 이게 약간 지금 음식도 그렇고 네. 유학 온 것처럼 독일이에요? 네, 이탈리아. 아, 이탈리. 네. 네. 볼라레가 볼라레. 네, 불어라라는 말이고. 불어라. 깐따레는 깐따레는 노래한다라는 거. 볼라레, 오 깐따레. 오늘 블루티 피디오 디스타렐라 소. 와. 올라레. 멋있잖아요. 이 노래 알지? 비둘기가 많이 보였는데. 여기도 아니야, 여기도? 비둘기 한 마리. 어떻게 만드셨는지 좀 여쭤봐야겠네. 뭐야? 어디로 가는 거야? 사장님, 이거 어떻게 만드셨어요? 네? 뭐라고요? 어떻게 만들었냐고, 어떻게 만들었냐고 묻지 말게. 내 음식에 태클을 걸지마. 뭘 많이 하셨네. 와, 이런 맛인데. 와. 받아본 선물 중에 제일 와 이것까지라고 생각했던 거 뭐 있어요? 선물이요? 응. 이제는 그 어머님들 팬분들께서 마른 반찬을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. 그 왜 콩자반 있잖아요. 그것도 검정콩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병아리 콩부터 시작해서 큰 콩, 각종 콩류, 강낭콩 다 해주는 거예요. 아유. 뭐 이런 병아리 콩, 강낭콩, 콩 얘기를 뭐 왜? 큰 콩, 콩반매니 매니 호준 씨 무섭다. 콩반 뭐야 갑자기? 아, 호준 씨 꾼이에요. 아, 또 춤추고 또 춤추고. 호준 씨 꾼이에요. 애적삼이 흠뻑 찬. 호흡이 잘 맞네요. 갑자기 오늘 물을 뿜는. 야, 나 왜 이렇게 콩 얘기를 왜 이렇게 나가지고. 아우 진짜 한 시간에 최대 1000칼로리까지 빠졌죠. 진짜로? 칼로리를 뺀다고요? 아, 여기서 꽉 찬 채로 왔지만 이따가는 아, 빈 채로 빈 채로 빈 채로 좋은 사람 받아서 또 해줘서 노래를 그래도 노래를 항상 이렇게 선물로 주시네요. 자, 제로 칼로리 데이트의 두 번째 코스. 오, 이거 처음 봤어. 최대 1000칼로리를 소모하는 신상 커플 운동. 줄에 매달려서 칼로리를 태우는 겁니다. 바로 번지 피지요. 거의 뭐 태양의 서커스처럼. 저희가 오늘 해볼 동작은 이제 스트레칭만 플라잉 요가를 하고요. 번지 피지오로 칼로리 소모를. 지금 봐봐, 호중 씨 지금 영혼이 나갔어. 공손해지셨어, 자세가. 앞에 번지 사람이 있나 봐요. 지금 우리 매니저 째려보고 있잖아, 지금. 할 거라서. 네. 아니, 커플들이 번지. 여보세요, 호중 씨. 네, 잘 안 터지는 것 같은데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시고 이쪽에 옷이 준비되어 있어요. 탈의실에서 옷부터 갈아입으실게요. 자, 호중 씨는 몸만 와.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. 호중인 그냥 가만히 있어. 받아줘. 기분 안 좋은 거 같지? 몇 번을 부르는 거야. 일단 네. 갈 수 있는 만큼. 아우 좋아. 쉽지 않더라고. 갈 수 있는 만큼만 가. 아! 아유, 장도현 씨가 유연성이 없어요. 봐 봐. 호중 씨가 엄청 뛰어나잖아. 훨씬 잘해요. 호중 씨가. 근데 호중 씨가 원래 운동을 좀 하셨나 봐요. 이솔레티 축구를 좋아하신대요. 시원하다. 천천히.
그 중에 제일 좋은 동작을 할 건데 몽키 동작이에요. 몽키. 네. 몽키. 네. 몽키 몽키 매직. 몽키 매직. 몽키 매직. 몽키 매직. 역시 몽키 몽키 매직. 몽키 매직. 몽키 몽키 매직. 몽키 매직. 몽키 매직. 아유. 몽키 매직. 와. 계속 호중 씨 나왔으면 좋겠다. 제가 먼저 시범. 아주 매력 있는 분이에요. 이게 날개가 두 개라고 병이? 어머머. 이렇게? 뭐야? 백숙 아니에요? 백숙 아니에요? 백숙을 먹어가지고. 일단 여기까지. 갑자기 끝난 것 같은데? 뒤로 누우시면서. 뒤로 누워보시면서 아 머리, 너무 무섭더라. 난 또 겁도 많아가지고 겁이 진짜 많아요. 아니 그래요! 아니 그래요! 손 놔도 돼요. 손 놔도 돼요. 뭐야? 양말 신으라고 해서 신었는데 나만 신었더라고. 어, 난 손인 줄 알았어. 장갑을 한 명만. 장갑을 바르시는 신발. 발가락이 길어가지고 손인 줄 알았어. 기도하는 줄 알았어. 앞에 보세요. 아. 이렇게. 뒤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 같네요. 인삼이랑 대추 좀 갖다 주세요. 에이, CG 너무하네. 에이, 딱 어울리네. 영양감 많겠네. 웃으시거나 네, 눈을 감고 계시면 자꾸 처음부터 되게 난 코스를 어휴 나는 썸 타는 사이에서 이거 아니라고 봐요. 누워요? 앞으로 걸어와요. 걸어와서? 그렇죠? 다리 들어서. 그쵸? 오 다리 들어서. 서로의 몸이 호중 씨 잘하신다. 한번에 하시네요. 그거 네. 자. 네 됐어요. 잘했어요. 박수. 진짜 손같다. 이게 뭐야? 얘 진짜 못생겼다. 네, 웃음을 찾으셨죠? 저 와중에도? 네, 발 위에 먹 잡고 다리 앞으로 쑥 넣어서 오! 저거 진짜 올라올게요. 이게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. 이게 뭐야 이게? 다리 앞으로 넣어요? 아니 이거를 왜 하고 있냐? 높게 잡아요, 높게. 이게 커플 왜 이거를 해야지? 이런 코스 왜 보여줘? 다리 이렇게 하는 거? 이렇게? 이렇게? 어, 맞아요, 맞아요. 아, 오! 잘하시네. 해몽 위로 잡고. 아, 진짜 아파. 네, 다리 쫙 벌려요. 아이고 왜? 아우 호중 씨 아파 죽으려고 그러네. 아이고 지금 아이고. 자 호중 씨. 잘했죠. 두 번째는 끝입니다. 땀 많이 나네요. 두 번째 땀 나는 거 봐. 아니 근데 호중 씨가 의외로 잘하시네. 아유. 오히려 플랭 요가는 힘이 좋으셔서 남자분들이 더 잘해요. 이제 번지로 본격적으로 네 본격적으로 네 이제 몸을 자 이제 수... 본격적으로요. 네. 실제 번지 점프 로프를 이용해서 우와, 하는 운동이기 몰라요. 때문에 그래 쭉 네 우와. 그래서 번지 피조구나. 건물 내려가지를 못하네. 못 내려가. 뭐 잠깐만 인형 있어요? 아니 사람 여기로 누르셔야 돼. 힘으로 눌러요. 대로 어 기대돼. 호중 씨 잘하실 것 같아. 의외로 잘하실 것 같아요. 왜 저렇게 떠시는 거예요? 그쵸. 네, 맞아요. 오. 오. 잘하시는데요, 그냥? 잘하시네. 오. 아이, 바로 하네. 네, 맞아요. 그거예요. 맞아요? 네, 이게 네, 운동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으로도 꽤 금방 하는 건 아니다. 빡 주셔야 되고요. 뭐야 이거? 너무 힘 엄청 많이 들어가네. 완전 떨어져요. 오 드디어. 오케이. 방금 스피드 같았어. 자, 올라가.
말도 안 돼. 자벌레. 나무에 있으면 티 안 나잖아. 소금쟁이 아니에요? 무슨 흔들린 사람 같다. 너무 무서운데? 아, 이게 웃어서 살이 빠지거든요. 아, 너무 스트레스럽다. 일단 지금 이걸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좀 더 쉬운 걸로 가볼게요, 그럼. 네, 좋아요. 이제 우와. 뛸 거예요, 전력 질주. 오히려 가이드님보다 더 잘하시는. 맞아요. 뛰세요. 오! 1패! 자, 1패! 네. 약간 지금 그거 아닌가요? 꿈에서 뛸 때. 오, 맞아. 제자리에 있는데 꿈에서 뛸 때. 나쁘면 안 가. 하고 싶은데도 못 가는 거. 오, 이거 재밌네요. 네. 진짜 땀이 많이 난다. 오, 땀은 그러니까. 진짜 많이 난다. 땀이 엄청나더라. 이제 커플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동작들이 있어요. 그거를 같이 해볼 거예요. 네. 일단 제가 허준 씨랑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. 두 분이 손잡고 같이 하실 건데 저를 꽉 당기시면 돼요. 날릴 거예요. 자, 이제 커플 동작. 오! 우와! 어휴! 쭉 뒤로 가세요. 빵! 이렇게. 빵! 이렇게. 날려! 오, 할까? 날려! 빵! 오! 날려! 오! 잘하시... 첫 번인데 너무 잘하시더라고. 날려! 빵! 오! 약간 허준 씨 승부욕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승부사야, 승부사. 뭐가 눈앞에 있으면 당황. 눈빛이 딱 바뀌네. 됐죠, 됐죠, 됐죠. 좀 놀랬어. 너무 잘하셔. 어우, 씨, 무서워. 그냥 날면 돼요. 나는 그냥 이렇게. 이거 잘못하면 이제 박치기 나오는 거, 이제. 이제 안 되지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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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왜 소리가 먼저 나와? 걱정이라 그래. 에이, 아유, 아유. 그래서 못했어요? 예. 그쵸? 이렇게 추진력을 받아서 러닝 업, 왕. 오, 이런 거 쉽겠다. 네. 이거 재밌어. 어, 재밌다. 오. 시작! 왕, 투, 업! 왕, 투, 업! 재밌어. 오케이. 아, 재밌다. 오케이, 오케이. 행복해 하네. 이제 웃음을 참으셨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아, 저 재밌겠다. 오케이, 오케이. 한번 더. 와, 오케이. 이게 저렇게 뛰기만 하는데, 우와. 칼로리 소모가 어마어마하네요. 아이, 재밌다. 나 여기 3시간만 더 일하면. 동료 오빠, 연기 씨의 동료 오빠. 아, 연기 씨. 요거 신나더라고, 요거. 해야겠다. 아, 안무가 있네. 네, 또 같이 사시니까. 어우씨, 가슴 다르네. 프로. 어우씨, 가슴 다르네. 가야. 아. 약간 에어로빅 같은 느낌이다. 어. 재밌어. 동네 오빠. 확실히 친해지신 것 같아요. 오른발 우와! 오! 아시는데요? 한번 더! 선생님! 한번 더! 봐봐, 프로야, 프로. 플러스, 마이너스, 베이스! 찐찐찐찐찐이야! 뭐야, 완전히 꽉 막혔네. 앞에 꽉 막힌 게 바코스의 미래 같은데요? 이제 많이 들어봐. 여기 어디예요? 호준씨, 호준씨 나 괜찮아. 앞장대서 향한 나의 사랑은 사랑이야. 그리고 장코스랑 비교했을 때 어땠어? 장가가 누구예요?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은데요? 아, 나 아까 기사님?
성악을 하면서 대중적인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었었어요.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살아가고 싶었던 그런 방향이 되게 그냥 노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었어요. 악장돼서 부르면 달려갈 거야. 무조건 달려갈 거야. 야! SBS